안녕하십니까. 자, 24페이지죠. 예, 수요 변화 요인. 예, 여기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게 수요 변화 요인이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죠.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시게 됐을 때, 이거를 이제 칸을 나눠 가지고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과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예, 구별할 수 있었을 때, 자, 소득이 증가하면은 예,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예, 그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 애들은 우리가 정상재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소득이 감소할 때 역시 수요가 감소하는 애가 역시 또 정상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리가 다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열등재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케이스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랬을 때 관련재와의 가격 변화에 있어서 대체재 있죠? 예,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해당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보완재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예, 해당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반드시 구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랑 반대로 표현이 되는 것은 수요가 감소하는 관계라는 것도 확실하게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실전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예, 특히 대체재 관계는 반드시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독립재라는 것이 있을 때요. 독립재는 둘의 연관성이 없는 재화죠. 예, 그러니까 한쪽의 가격이 변하더라도 다른 재화의 소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독립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예, 그러면 더 오르기 전에 소비해야 되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겠죠. 대신에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수요는 감소하겠죠. 예. 그래서 요 반대되는 표현을 다 정리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대부비를 아시죠?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 아시죠? 얘네가 증가하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고요. 얘네가 축소가 되면 수요가 감소하는 관계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연히 취득세율이 낮아지게 되면 거래가 늘어나니까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수요가 감소하게 되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활용할 수 있냐면, 아, 공급에서 이제 공급 증가 요인과 공급 감소 요인을 구별하신 다음에 걔네 둘을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과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정리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수요 변화 요인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25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거. 예, 요런 형태로 여러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시장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겠죠. 건축 원자재 가격이 있죠. 예, 요런 것들은 부동산 공급 변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변화 요인은 안 들어가는 거죠. 예,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는 요거는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이죠. 예. 그리고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되면 수요가 감소할 것이고요.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예, 해당 재화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가격 상승을 기대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예, 그래서 인구 감소, 사회적 인구 감소 예, 두개 하고요. 아파트 선호도 감소, 그래서 세개 하고요. 대체주택 가격의 하락 있죠. 여기까지 네 개가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수요 변화 요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으면 답이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예, 답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예, 수요의 분류가 나오죠. 예, 개별 수요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시장 수요가 있었을 때요. 개별 수요는 이제 개별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개별 수요라고 그러고요. 아, 시장 수요라는 거는 개별 수요를 다 합한 것이 시장 수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 표현에도 나와 있지만 이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더해서 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평으로 더했다는 얘기는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그 양을 다 더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장 수요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량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가게 되면 개별 수요 함수가 이렇게 해서 수요량이 앞으로 나와 있죠. 예, 그러면 100-2p라고 돼 있을 때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갖는 수요자의 수가 두 배로 됐다 그러면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곱하기 2를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200-4p가 되겠죠.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일한 수요를 갖고 있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두 개를 더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200-4p. 예, 요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가격으로 먼저 앞으로 나와 있으면요. P는 100-4QD라고 돼 있을 때 동일한 시장 수요 함수가 두 배가 된다라고 돼 있으면 예, 그러면 요거를 요 수량을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은 P는 100-2QM.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는 QM으로 이렇게 구하도록 유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령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원적 수요하고 파생 수요라고 되어 있을 때요. 이건 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고요. 우리가 시장에서 가구 수가 증가하게 되면요. 당연히 주택 수요가 증가하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주택에 대한 공급을 우리가 이뤄놔야겠죠. 그때 이 주택에 대한 수요를 본원적 수요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당연히 토지 수요도 증가하게 될 거란 얘기죠. 그때 요 토지 수요는 요 주택 수요로부터 파생되는 성격이다. 그래서 파생 수요다. 예, 요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것도요. 자, 공급이라는 것도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하고요. 이것이 이제 수량으로 나타난 것이 공급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 공급량이라는 건요, 막연하게 공급하겠다는 의사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럴 때그 공급량은 기간이 명시가 돼 있을 때그 크기가 분명해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예, 그래서 이 공급에 대한 것도 똑같이요. 실제로 공급을 한 것이 아니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막연한 계획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얘도 어느 기간 내에 주어 시장에 공급된 양은 어느 기간 내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분명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유량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더라. 예, 이런 표현이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예, 공급 함수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죠. 자, 수요 함수랑 마찬가지고요. 공급량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수준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것이 있죠. 예, 그 중에서는 요 생산 요소 가격, 기술 수준이 중요한데, 예, 그래서 요 생산 요소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를, 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얘들이 동시에 변했을 때를 하나의 그래프에 표시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애들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일반적으로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공급 함수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공급 법칙하고 공급 곡선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 예, 여기서 이제 공급 법칙 정도는 또 알아두시면 되겠죠. 예, 공급 법칙은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다라고 설명한 거죠. 예,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공급량이 증가하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량은 이렇게 감소하겠죠. 예, 이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공급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정리하셔야겠고요. 이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공급 곡선이죠. 그렇죠? 가격이 P0일 때, 예,
요 정도의 이제 공급량이 됐던 게 가격이 상승하면 이런 식으로 공급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우상향하는 기울기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공급 법칙의 개념 정보를 알아두시고요. 공급 곡선의 형태는 우상향하는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는 역시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공급량의 변화하고요. 이 공급의 변화인데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하고요. 수요의 변화가 정리가 되신 분은 지금쯤이면 다 구별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는 뭐가 변한 거냐면 가격이 변한 거죠. 그 요인이라는 건. 그러니까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한 거를 그죠? 우리가 하나의 그래프 안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얘가 변해서 얘가 변한 거. 예, 이거를 우리는 하나의 그래프에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공급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량이 이렇게 증가하고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량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 공급량이 변화가 된 거는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한 거죠. 예, 그 형태를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 점까지 나온 경우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략하면 공급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선상에서 변화가 표시가 되는 것은 가격이 변한 것이고 그거를 우리는 명칭을 공급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면 공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가격이 아닌 애들에 의해서도 뭐는 변할 수 있다. 공급량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여기가 가격이고요. 예. 여기가 공급량이라고 그랬을 때. 자, 요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공급 곡선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가격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변하지 않았는데 이 공급량이라는 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공급량이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요. 공급량이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공급량이 변화가 됐는데 가격은 변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건축 기술이 변화됐거나 아니면 생산 요소 가격이 변화됐거나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변화를 이렇게 선을 새로 그려서 변화가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뭐가 이동한 것이냐면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예, 이 요건은 수요량이 변하고 수요의 변화나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나 동일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초 개념을 물어볼 때 꾸준히 활용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는 꼭 해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예, 그 밑에 보시면 공급 변화 요인이라고 있죠. 자, 공급 변화 요인도 보게 되면요. 요인이 변하게 되면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고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급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공급이 감소할 때 여기다가 수요를 갖다 붙이죠.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해요. 근데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묶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한 경우죠. 그래서 먼저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는요.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산 요소 가격이 있죠. 그러니까 요 생산 요소 가격이 변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주택 건설용 택지 가격이 있죠. 이게 하락하죠. 그러면 이제 공급이 늘어날 수 있죠. 그 다음에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있죠. 예, 임금이 하락하면은 예, 공급이 늘어날 수 있죠. 그 다음에 건축 원자재 있죠.
예,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죠. 그렇죠? 그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게 돼도 공급은 늘어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법상의 규제가 완화가 되면 역시 공급은 늘어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 애들은 반대잖아요. 이 주택건설용 택지 가격이 상승하거나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거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거나 하게 되면 공급은 줄어드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하나를 적어놓고 얘하고 반대되는 애를 갖다가 같이 묶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답을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요. 건축 원자재 가격은 공급의 변화요인이지 수요 변화요인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수요 변화요인에서 물어볼 때 가끔 공급 변화요인을 집어넣어가지고 오답을 유도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개별 공급 곡선하고 시장 공급 곡선에 대한 논리는 예, 수요하고 얘기한 거랑 동일하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공급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죠. 예, 공급의 특성에서 보면요. 토지는 부증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이 있죠. 예, 이거는 불가능하죠. 뭐가 작용하니까? 부증성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은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타나요. 그죠? 그런데 무슨 공급은 가능하냐면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의 증가는 어느 정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는 게 그게 경제적 공급 곡선이죠. 그렇죠? 이제 요게 시험상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고요.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의 형태로 되더라.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공급이 늘어났다고 해서 물리적인 양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주어진 한도 내에서 용도를 바꿔서 쓰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급은 위치의 공급이 되고요. 비탄력적인 공급이자 독점적 공급의 형태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실 거는 단기하고 장기가 있을 때 단기 공급 곡선과 장기 공급 곡선이 가끔 지문으로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단기라는 거는 생산 요소의 이동이 제약을 받는 시기가 단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완화가 되는 게 장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단기는 이게 공급을 늘리기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는 우리가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급하게 표시가 되고요. 장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공급이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기울기가 완만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 예, 그 표현 정도는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시고 이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스스로 시간에 대한 압박을 받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야, 이거 벌써 7월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언제 정리하지? 야, 그럼 이게 좀 더 압축되거나 간단한 게 없을까? 뭔가 외워서 갈 수 있는 게 없을까? 근데 이게 외워서 될 것 같으면요. 아, 저희는 맨날 노래 부르고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외워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그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신데 그게 한두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세 번, 네 번을 반복을 해야 그게 가능한데 가면 갈수록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실전에서 무난하게 아, 약간의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6점 이상을 맞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짧고 간단한 것만 선호하지 마시고 기초적인 개념이 안 되시면은 우리가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시게 되면 한 번 정도 이렇게 돌아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실전에 가게 되면요. 문제는 참 매끄럽게 줘요. 예, 복잡하게,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는 잘 안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 이해만 조금만 해주시면은 무난하게 포인트 따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기운 돌리시고요. 자, 29페이지에 가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고 돼 있죠.
예, 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얘기를 하죠. 예, 여기서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요,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과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 이렇게 교차하는 점이 균형이고요. 여기서 결정된 가격이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일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균형 가격 하에서는 둘다 적정한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격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소비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성격이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우회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균형 상태를 가정하며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이 상태 얘기한다는 거죠. 예. 그때 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됐을 때요. 거기 보시면 A 지역의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 함수는 일정한데 공급 함수는 다음 조건과 같이 변화했다. 균형 가격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을 때요. 제일 먼저 보면 수요 함수라는 것이 예, 얘는 150-2P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급 함수에 대한 것이 얘가 이제 30 플러스 P였단 얘기죠. 그런데 얘가 30 플러스 2P로 이렇게 변했을 때, 그렇죠? 예, 그래서 균형 가격에 대한 부분을 예, 물어봤을 때요. 그러면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져요. 그죠? 그래서 D나 S를 표현하는 거는 무의미하고요. 그래서 초기는 150-2P는 30 플러스 P였단 얘기죠. 그죠? 예. 그랬을 때는 여기 있는 부호는 부호끼리 묶으시고요. 숫자는 숫자끼리 묶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서로 딱 같이 이제 우리가 묶어줄 때 30은 150을 따라갈 것이고 2p는 p를 따라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등호를 넘나들어야 돼요. 등호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부호가 바뀌어요. 마이너스의 부호가 플러스로 플러스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애는 앞에 플러스의 부호가 생략돼 있으니까 넘어가면 150-3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2p라는 애는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p 플러스 2p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p가 150에서 30을 빼면 120이겠죠. 그러면 p는 양쪽을 3으로 나누라는 얘기니까 얘가 40이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런데 얘가 30 플러스 2p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150-2p가 30 플러스 2p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숫자는 숫자끼리, 부호는 부호끼리 묶어주면 된다고 그랬죠. 예, 부호가 바뀌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굳이 식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면 150에서 30을 빼면 120이네. 그러면 2에다가 2를 더하면 4가 되겠네. 그러면 양쪽을 4로 나누게 되니까 P는 30이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훈련이 조금 되시면 되죠. 그러면 가격은 40에서 30으로 10만큼 이렇게 하락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기울기 관계를 물어봤을 때요. 예, 기울기는 변화는 P분의 Q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라는 것을 봤을 때 요게 요로 가서 P분의 Q가 되니까 1P와 1Q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얘가 요렇게 가니까 2분의 1이 될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2분의 1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기울기가 나오면 요 상태로 대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요게 여러분 기출에서도 이제 물어봤던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계산에 대한 것도요. 그 모든 계산 문제를 다 하겠다 이렇게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죠? 지금 보면은 이 이론이 40문제 중에서 이론이 30개고 계산이 10개거든요. 물론 얘를 다 풀면은 답이 정확하니까는 확실하게 점수를 딸수 있지만 그렇게 맞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고요. 그죠? 그런데 자꾸 계산에 집착을 하시면서 얘를 소홀히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여기 30개는 이 안에서도 24개가 도출이 될수 있는데 10개 갖고는 절대 24개가 안 만들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걸 하시고 여기는 현실적으로 내가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서 나와도 내가 확실하게 풀수 있는 애들을 한 두세 개 만들어 놓고, 그죠? 예, 그래서 몇 개라도 플러스 할수 있으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문제를 푸시다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 시간만 많이 뺏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거를 먼저 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균형의 이동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균형 상태에서 균형의 이동이 발생한다는 얘기는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수요만 변하거나 공급만 변할 수도 있고요. 또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조건은 뭐냐면요. 한쪽만 이동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조건이 뭐냐면요.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만 증가하는 케이스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론할 때 또 설명했지만 공급은 불변일 때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이건 초과 수요 상태죠. 예, 시장에서 소득이 증가해서.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증가했겠죠.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있으면. 그러면 얘가 증가했는데 수요만 증가해서 초과 수요 상태가 되니까 가격은 상승하겠죠. 근데 공급이 불변인데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반대로 공급은 불변일 때 수요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아진 상태죠.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거래량은 줄어들 것이고요. 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진 상태니까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한쪽만 이동했을 때, 그죠?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만 증가하는 케이스죠. 얘가 불변이란 얘기죠. 그러면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만 증가했으니까 초과 공급이 되죠. 공급만 늘어났으니까 거래량은 늘어나지만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죠. 근데 반대로 공급은 이제 감소하고요. 수요가 불변인데.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줄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줄었으니까 거래량은 줄어들 것이고요. 초과 수요 상태가 되니까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초과 수요 상태가 되면 가격이 상승하고요. 초과 공급 상황이 되면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균형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죠.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상에서 균형 상태에서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을 고르라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되면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건은 공급이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할 때 대신에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경우는 수요는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할 때 그 두 가지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걸 아까 우리는 수요 변화 요인과 공급 변화 요인에서 해보신 거죠. 예, 그거를 이제 인식을 하시면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풀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쪽만 변하는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드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같이 변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한쪽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 두 개의 요건이 같이, 그러니까 모두 이동하는 경우죠. 근데 모두 이동할 때도요,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시면 되겠죠. 교재상에서 보시게 되면 자 수요도 증가하고요. 공급도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는 확실하게 알 수 있냐면 이거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왜냐하면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증가하는 것이죠. 근데 가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냐면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요에 증가하고요. 공급의 증가가 이게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해도 양은 무조건 증가하죠. 증가하는데 가격은 불변이죠. 둘이 늘어나는 양이 같으니까. 자, 그럴 때 만약에 수요의 증가가요. 공급의 증가보다 크대요. 그죠? 예, 그러면 역시 둘 다 증가하는데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으니까 초과 수요가 되겠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반대로 예, 수요가 증가하고요. 공급도 증가했는데 예, 공급이 더 많이 늘었대요. 그러면 둘 다 증가니까 얘는 증가인데 공급이 더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초과 공급이 되니까 이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러면 둘의 움직임이 같았을 때는요. 양에 대한 변화는 동일한 거예요. 다만 그 안에서 가격에 대한 것만 어느 게 더 많이 변했는지를 우리에게 표시해 주면은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것도 외워서 가거나 그래프상에서 변화할 때가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지문을 바꿔서 작년에 이걸 바꿔서 내뒀다고요.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면 이렇게 우리가 알리기 쉽게 하면 좋은데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는데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작다면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착각이 발생하고 그래서 답을 못 찾는 경우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상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면 그래프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표시했는데 표현이 어떻게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리다? 그러니까 갑자기 갈 곳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을 뺏기면은 틀린다고요. 그러면 반대 논리도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했대요. 그럼 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양은 줄었다는 얘기죠. 왜? 얘도 줄었고 얘도 줄었으니까. 근데 가격은 알 수가 없죠. 왜? 어느 게 더 많이 변했는지는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럴 때 수요의 감소하고요. 공급의 감소가 동일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둘 다 감소니까 양은 무조건 줄죠. 그런데 둘의 감소가 동일하니까 가격은 불변이겠죠. 그 다음에는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대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둘의 이제 이 크기가 구별이 됐잖아요. 그러면 둘 다 감소니까 얘는 감소인데 그러면 이 조건 하에서는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가 판단이 돼야 되죠. 그렇죠? 수요가 더 많이 줄었으니까 공급이 더 많아진 상태죠.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런데 수요의 감소보다 공급의 감소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둘 다 줄었으니까 양은 무조건 감소해야겠죠. 근데 공급이 더 많이 줄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죠.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러면 둘의 움직임이 동일할 때는요. 이건 아는 거죠. 양의.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것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네랑 반대로 나오는 게 같이 이동했는데 움직임이 반대예요. 수요는 증가하거나 공급이 뭐 했을 때? 감소했을 때. 그럼 우리가 균형 상태에서 자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은 이 상태는 초과 수요 상태죠. 초과 수요니까 무조건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상승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반대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뭐는 알 수 있냐면 이거는 알 수 있다고요. 그죠? 대신에 얘를 우리가 구별을 해줘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는 거죠. 근데 양의 변화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반대죠. 그렇죠? 예, 그런데 수요의 증가하고요. 공급의 감소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가격은 무조건 상승인 거죠. 다만 얘는 불변이죠. 증가하고 감소가 동일하니까. 그죠? 그런데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죠? 예. 그러면 역시 가격은 상승이죠. 여기서 양이 구별이 된다는 얘기죠. 증가가 감소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런데 수요의 증가보다 공급의 감소가 크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어차피 이건 초과 수요 상태 되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건 동일해요. 근데 감소가 증가보다 크니까 거래량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하고 반대죠. 여기는 이건 알잖아요. 가격은. 그죠? 예, 그러면 얘네를 우리가 반대로 표현해서 이번에는 수요가 감소하고요. 공급이 증가했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이 상태는 무슨 상태겠어요? 이게 초과 공급이라고요. 초과 공급 상황이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거죠. 가격은 무조건 하락한다. 양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느 게 더 감소했고 증가했는지가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러면 만약에 수요의 감소하고 공급의 감소가 동일하면은 무조건 가격은 하락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양은 불변이겠죠. 근데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가격은 무조건 뭘 하는 거예요? 하락하는 거죠. 예. 하락하는데 감소가 증가보다 크니까 양은 감소하겠죠. 그죠? 예. 그 다음 반대로 공급의 증가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다라고 그러면 역시 가격은 하락하는 경우죠. 근데 증가가 감소보다 크니까 거래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거는 아는 거죠. 양만 구별해 주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부분에서는 표현 자체를 놓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라는 거는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를 알려줘야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는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양에 대한 거는 증가가 감소보다 크면 증가하는 거고 감소가 크면 양은 감소하는 경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천천히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이거를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문제의 변화가 있으면 답 찾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까지는 정리를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는 예, 이게 이제 수요 공급의 균형에 대한 걸 했고요. 다음 이제 우리가 예, 이어서 이제 주에 이제 설명해 드릴 때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역시 또 중요하죠. 예, 그 부분을 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